이건. 아하, 잠시만요.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골 육수를 넣었다는 건 건강, 할머니 이 없는 것까지 다 감안해가 만들었다는 건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네요. 부모님이 네. 반찬 가게 하는데 본인은 뭐 얼마큼 도와드려요? 많이는 못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 하신다고? 네네. 본인이 그러면 거기서 뭘 도와줘요? 간단하게 나물도 또 제가 학교에서 한식 배우면서 묻혀보면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하면서. 비슷한 듯 다른 반찬 가게 아들들. 이 요리의 이름은 비프 롤 스프링이라는 이름이고 사이드 메뉴로는 쭈꾸미 냉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음미하는 동안 도전자들은 긴장감을 음미합니다. 요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샐러드 자체는 이게 전체 요리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메인디시 전에 먹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전체 요리식으로 나왔어요. 양석원 학생, 팔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걸 한 번, 두 번만 접어보세요. 요리 평가하다 말고 소매 접으라는 심사위원. 이 소매의 길이는 내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옷에 가시 이렇게 스치면서 계속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집 가야겠구나. 확실해졌구나.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글로벌 삼계탕인데요. 메이필드 호텔은 김포공항 옆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식과 양식의 퓨전 요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구매 기업 고객층을 고려한 퓨전 삼계탕 요리입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이 고기 살을 먹으니까 입안에 확 퍼지는 그 대추향하고 인삼향이 너무너무 좋네요.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제대로 잡았군요. 국내 고객들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까지 고려한 안성맞춤 삼계탕. 이젠 쉽게 즐길 수 있겠는데요. 고기 맛은 정말 잡내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정말 맛이 좋네. 지금까지 그렇게 과하고 좋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는 진짜 날뛸 뻔했어요. 중학교 때 방황했다는데 왜 방황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사고도 치고. 요리를 통해 희망을 만난 박성원 도전자를 보고 심사위원은 잠시 인생 선배가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돌아오면 굳건해진대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감사합니다. 얘 저기 아니야? 제일 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아니, 전문가 솜씨야, 전문가. 어? 전문가로서. 아니, 디스플레이 자체가 잘 나와. 혹시 셰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특급 칭찬의 주인공은 누구? 배움에 있어 쉬지 않고 뛰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허승입니다. 수준 높은 플레이팅 기법이 돋보이는 독일식 김치보쌈. 한국식 수육과 독일식 김치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제일 잘 나왔다. 잘 나왔어. 네?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거 디스플레이 자체가 잘 나왔다. 멋에 쏟아졌던 극찬이 맛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우크라우트 자체는 네. 양배추를 하는데 네, 양, 네. 양파로 했네요. 네. 네. 한국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예전에 전통에 양배추를 먹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양파로 재해석해봤습니다. 발상이 어디 보면 전문가 그런 발상하고 비길 데가 없었다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1차 면접 평가 종료. 꿈의 기업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누굴 선택했을까요? 현장 평가 진출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생애 첫 면접을 치른 도전자들. 그 어느 때보다 떨릴 텐데요. 과연 첫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박성원 학생입니다. 맛과 아이디어 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박성원 도전자. 한식 같은 느낌을 딱 살리면서 양식 같은 것처럼 먹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제일 큰 점수를 줬습니다. 어렸을 때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못쓸지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시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알려주시고 저도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 요리를 먹고 행복해지는 그런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의 힘을 아는 타고난 요리사 박성원. 두 번째 학생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입맛과 마음을 움직인 도전자는? 허승 학생입니다. 전문가의 식견을 갖췄다는 극찬을 받은 허승 도전자.